자, 이때는 제가 아버지랑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왔을 때 그때 놀았는데 진짜 싫었어요.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랑 이어보는 게 진짜 싫었어요. 아버지는 좋은 경험 해주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싫어서 지금 보세요. 표정 자체가 집에 가고 싶다. 이 박물관이 그 맨하튼에 있는 박물관인데 까먹었다. 이거는 이제 얘 아직도 기억나요. 얘 저한테 뱃돼지 맞고 울었어요. 내 이미 많이 괴롭혔거든. 유치원 때 귀엽다. 달리기인데 지금 짐이 되고 있죠. 순했죠. 여기서 이제 이따 왔었는데 되게 순했고. 와, 되게 분위기 좋다. 사진 이건 손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의도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옛날 순수했을 때. 근데 왜 다 표정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. 옛날 우리 아버지가 나 사진 찍을 때 뭐 그 웃어봐 막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었는데 옛날 표정이 다 영혼이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. 야, 우리 어머니가 나를 멋쟁이로 키운다고 맨날 이런 거 입혔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선글라스 껴주고. 내 동생은 얘 동생 옛날에 진짜 귀엽고 잘생겼었는데 지금 도태해버렸어요.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랑. 뭐 표정이 항상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런지 몰라요. 동생 옛날부터 머리가 동그랗고 대가리가 컸어요. 이거 지금 진짜 다 서산이기 때문에 다 촌놈들이에요. 촌놈들 있네 여기. 아무튼 이제 아 소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한테 와. 필리핀 사람이냐고 직접적으로 팬이 물어봤었어요. 필리핀 사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고생을 좀 많이 했었죠. 네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. 와, 대박. 자 이거 제, 와, 귀엽다. 완벽한 디테일. 근데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했대. 이걸 하면 이 자세를요? 이 자세를 구르는 자세요? 아니 이걸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 뒤로 보게 하는 거. 보는 거? 보는 거. 이거 되게 좋아했대요. 이거 하면 먹을 거 사줘가지고 슈퍼마켓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이걸 되게 좋아했대요. 옛날부터 머리 박는 거. 저 옛날에 우량아였거든. 진짜 우량아였어요 여러분들. 자 이거는 이제 웨스트 오렌지 하이스쿨. 이때 고등학교 졸업 사진인데 왜 이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고개 이때도 목을 다쳤나요? 네. 이때 파마를 해가지고 파마가 이렇게 중학교 때 표정이 다 이랬는지 몰라요. 그 여기 유명한 곳 아시죠? 독립 기념사관 뭐 링컨 앉아 있는 곳. 이건 엑스포 가서 찍은 거고 저 이제 돌잔치였나 봐요. 되게 가난하게 시작했거든.